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녹음해놓고 편집한 거딱 한눈에만 봐도 딱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작업하셨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럼은 리얼 녹음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녹음이 됐어요. 리버브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빼고 들어볼까요? 네, 이거예요. 다른 건 없고요. 베이스는 들어보시면 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소리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끄집어 있고요. 여기 클린톤이죠. 실제 페달보드에 그것만 밟고 떼고만 했기 때문에 이 게인을 제가 조절하진 않았어요. 게인 양은 그냥 그대로 거의 놔뒀고요. 약간 트리키하게 그냥 한 거죠. 이 노래의 좀 특징을 좀 넣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면 좋으신 게, 아밍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밍을 걸고 녹음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밍을 근데 이때 걸고도 한번 연주해보고 실제 라이브 때는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밍을 한번 하고 솔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원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야 나눠서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더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아밍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했어요. 트랙을 나눠서 할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운을 남길 것인지 확 끊어버릴 것인지 항상 이런 거싹 잡고요. 여기도 잡았고요. 근데 여기는 남겼죠. 항상 요걸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녹음할 때 철두철미하게 제 기타 파트 들어갈 때도 보시고 타이밍 다 잡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미디 파트는 요거예요. 요거까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우리 스트링. 요렇게 코드로 그냥 간 거예요. 원래 코드. 네, E 마이너 뭐 C 뭐 G/B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거는 그냥 단선율로만 돼 있거나 어떤 거는 옥타브나 몇몇 선율만 있는데 약간 사실은 코드적으로 할 때는 코드의 이런 구성음을 지켜주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 곁들여서 그리고 서브 페더 있는데요. 요런 사운드예요. 그리고 인트로 FX 요거는 실제로 음원 들으면 그냥 이런 소리예요. 막 끊는 소리. 이거는 그냥 약간 효과음 비열로 넣었기 때문에 그냥 옥타브로 넣었죠.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브 패드 2가 있죠. 이때는 서브 패드 1 후렴구나 이런 데만 나오는 게 빠지고 여기 보면 벌스 역할하는 패드가 있죠. 여기 거기서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색채감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달라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간감적인 거나 색채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신디사이저류들을 코드적으로 배치해야 돼 역할을 어떤 거는 다 깔아주는 역할, 어떤 거는 그 파트만의 역할, 어떤 거는 효과음 계열의 역할. 실제 믹싱에서도 뒤에서 은은하게 들리지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막 많이 치고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보컬들도 이렇게 네 트랙씩 했어요. 똑같이 더블링이 네 개예요. 보컬, 더블링, 보컬 센터, 보컬 더블링 L, 보컬 더블링 R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한 트랙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트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몽환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굳이 트랙을 나눈 이유가 코러스 메인 보컬은 이펙팅이 달라요. 네, 훨씬 더 이펙팅을 더 몽환적으로 좀 그래서 네, 더블링이랑 이런 것들도 조금 이펙팅을 다르게 줬기 때문에 트랙을 구분해 가지고 제가 이미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요. 한번 이제 트랙 보시면은 그 저도 뭐 앨범 나오고 한 거에서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놓고 하거든요. 적당하게 썼고 이펙터도 그렇게 많이 안 썼고 저는 항상 그렇지만 볼륨 밸런스 같은 걸로 위주로만 했고 악기별로 그룹 트랙 걸어 가지고 여기다 몰아놨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배치를 안 하고요. 사이사이는 그냥 일반 트랙들만 배치해놓고 한쪽에 몰아갖고 일괄적으로 봐요. 그냥 드럼,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신스, 보컬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만의 이제 약간의 그거죠.